자, 좀 돌아가면서 풀게요. 15번 풀어보세요. 아까 상관 한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맞춰야 돼요, 이거는. 15번 틀리면 안 돼요. 보이지? 자, 나는 많은 미국 친척들이 있습니다. 됐죠? 시작. Most of which가 아니고 them으로 고쳐야, 아니 whom으로 고쳐야 됩니다. 됐죠? 친척은 사람이잖아. 됐지? 그런데 여기서 of whom을 하고 나면 most가 뭘 받은 거야? 구분해서 relative 지지. 그러니까 leave에 s가 없는 것까지 챙기세요. 요즘은 거기 스위치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16번째 별표.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방법 없어요. 자, 주격이 나오면 반드시 내가 뭐 확인하라 그랬어? 스위치 확인하라 그랬지? 그러면 이 앞에 얘가 복수니까 얘가 아 되는 게 맞아요. 보시다. 다음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원 앞에 디온리를 붙이면 탐은 이러한 사람 중, 그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이거를. 강조 표시거든. 끝. 겁먹지 마. 이게 정상이야. 근데 뭐 했어? 강조했어. 그럼 여기 디온리 원이잖아. 얘를 강조한 거야. 그럼 설명서를 얘 취급해줘. 근데 여기가 이치거든.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끝. 이런 걸 자꾸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끝도 안도 없어.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저게 패턴이야 그냥. 그 존나 쉽잖아. 야 원어브 더나 야 원어브 나면 여기 무조건 무슨 명사야. 뭐 중요하니까 여기 복수 명사일 수밖에 없지. 만약 이게 사람이면 후 알 거고 사물이면 위치 알고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뭐 붙어 있으면 기원이 붙어 있으면 그냥 후 잊은 거고 위치 잊은 거야. 끝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눈이 크게 뜨고 말 이게 있느냐 없냐 보면 돼. 그러니까 원어부터 나오면 아 요거야 패턴 시험 나온 패턴 정해져 있는 거야 거의. 됐어? 여기 딱 봐. 그러면 시작. 원어부터 나왔죠? 그다음에 후하다면 appear 지가 아니죠. 잘 봐봐. 그런데 이 새끼를 어떻게 틀어내냐면 이 샹나우 새끼들이 샹나우 새끼들이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1번 한 2번을 커요. 샹나우 새끼들. 여기다가 빚을 안 거. 알아들어? 뭔 뜻이야? 여기만 맞지 말고 앞도 보란 말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봐봐. 여기 이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 밑줄 걷어 안 걷어?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새끼 뭐하는 얘기야? 맞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선사가
아니란 얘기 지금 이 새끼가 답이지 뭐란 얘기야. 기혼이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알 때 알아듣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사람이. 됐어?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지금 원어보덕인데 후담에 어피어즈라고 S가 있으니까 이거는 S를 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새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월스 앞에다가 기혼을 붙이면 이게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지. 밑줄을 어디 그냥 정확하게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해 좀. 그게 응용이고 적용이라고. 요것만 보고 그것만 볼 줄 알면 안 돼. 됐지? 그렇죠.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얘는. 자 후 다음에 업혀 나왔지 시작. 업혀 나오면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해. look, seem, appear. 이 중에서 to 정사 취할 수 있는 것은 seem과 appear. to be. 그런데 이 새끼 몇 대 동사야?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friendly. 이거 형용사다. 그다음에 to be 뭐 할 수 있어? 가르치고 다룰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챙겨두세요. 얘기 안 한다고 또 따먹으면 안 돼. 우린 지금 대세김질 속아 돼야 돼. 대세김질. 알았어. 그 다음에 뒤쪽에는 별표칠 거 하나 있지. 하드. 뭐야? 4 플러스 1. 뭐야? 난이 형용사. 시작. 난이 형용사 뜨면 뭐라고? 앞에가 it냐 아니냐 확인해. it야? 맞네. 그럼 뒤에 to 부정사. 그러면 to 부정사 뒤에서 뭐라고? 뒤에 있던 to 부정사 안에 있던 뭐가? 목적어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챙기시라고. 됐어? 여기 뭐 나갈 수 있어 이거? 시드 힘에서 힘이 나갈 수 있다. 힘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어? 얘는 사람 좀 어쩌면은 그럼 작살난다 그래서 to 부정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나갔는데 그게 사람이면은 상관없다까지. 안쓸테니 이거 뒤에 가서 형용사편 나오면 또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표 쳐놓고 그것까지 체크. 그래서 힐을 내보내놓고 나가지 끝에 위드까지 남아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챙기셔야 된다고. 응? 여기 지금 뭐 전체적으로 400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400개 문장을 이렇게 빠삭하게 할 정도 되면 장단에 여기서 벗어날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살짝 이거 100이 아니라 1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와 같이 이거 100 아니고 120 정도입니다. 되셨죠? 17번. 최근에 요게 아주 잘 나오는데 조금 만만치 않아. 딱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못 봐요. 최근에 이 삽입 문제가 상당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경문제는 뭐밖에 없어. 후하고 훈밖에 없어. 수준 별도고 그건 아예 별도로 취급해야 돼. 그런데 최근에 아주 요게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빙신 만들어요. 자 여기서 이 I think는 뭐야 빨리 말해. 삽입이야. 아 그러니까 이 새끼 빼고 나니까 여기 뭐가 등장해? 동사가 등장하니까 이거는 주격이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난 여기다가 훔을 쓰고 싶어. I think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를 이지를 쓸 수는 없잖아. 이지를 쓰게 되면 주격이잖아.
이해가?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해. 얘를 썼단 얘기는 이 사이 안에 뭐가 빠져 있으면 돼. 목적어 빠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작!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고. 자, 싱크의 오형식구죠. 싱크 A, to B,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말 이해가고 있지? 별표야.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장난치는 문제가 등장했어. 알아듣고 있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지하고 투비가 장난치면서 여기까지 장난칠 수 있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이거 오형식 구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얘 와도 돼 이제. 알 들리고 해봐. 자, 내가 생각하기에 친절한 놈, 내가 믿기에 친절한 놈, 다 마찬가지야. Believe, think, know, believe. I know, 시작. 내가 알고 있기에 착한 놈. 시작. Think, know, believe 나오면 삽입으로 보면 동사가 나올 거고, to be가 나오면 오형식 구조로 본 거고. 알아듣고 있지? 그러니까 요 to be가 왜 think, know, believe가 think A, to be B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말 이해갔지? 별표야. 그럼 기가 막힌 문제 하나 나온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요 두 개는 이해갔지? 다시 한번. 관계되면서 무슨 기억이 생략할 수 있다고? 그거 다 알아? 이 문장 맞아 틀려? 대학생 boy, I think, is kind. 틀렸지? 일단 이거 왜 틀린지 아냐? 아니, 주어 동사 나왔, 동사가 두 개든 연결사가 있다 없다는 거는 여기 지금 봐봐. 목적적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뭘로 고쳐야 돼? 초비로 고쳐야 돼. 이걸 삽입으로 봐가지고 주격이면 여기 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주격을 왜 생략해? 미쳤어?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 이해한 다음에 응용한 문제라고 지금.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잖아. 요거 목적격 생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투비가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지가 못 오지요. 뜻은 다 같은 뜻이야. 그런데 구조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지금 보니까 지금 딱 한 명 이해하고 나머지는 지금 뭐 멘붕이야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다 기출이야. 여기 봐봐봐. 얘를 삽입으로 보게 되면 이거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주격이잖아. 그러니까 후를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주격 어떻게 생략할 건데. 근데 여기 없잖아. 그럼 이거 뭐야? 주격이 하는 건 뭐라는 얘기야? 목적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삽입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지가 되고 추면 바꿔야 된다고. 이해갔어? 별표 없게. 같은 문제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면 응용에 다 낚여. 이번에 이 서울시 문제를 보면, 서울복지 문제를 보면 아주 지랄같은 지랄같지. 근데 솔직히 지랄은 아니야. 얘는 갔어? 얘는 빠졌어? 그럼 몇 번 문제였어 이거? 자, 17번에서 고기. 얘는 좀 이건 지금 미치는 거야. 시스 애들은 아예 뭐 해놨어 아주. 삽입이랑 콤마콤마까지 찍어놨는데 이걸 삽입 못 알아본다. 조용히 집에 가셔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 콤마콤마까지 찍어놨는데 삽입을 못 알아보면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뭐라고 했어요? 동사 나와 있으니까 후가 숨이 아니고 후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워드 조심하세요. 그로우어 레터스 상추 재배자들. 그러니까 여기 뭐라? 워드 스위치도 맞는 거예요. 삽입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됐지? 어. 자, 일단 풀 문제 먼저 풀고 하겠습니다. 21번.
자,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문장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되었으면 한 남자가 있죠. 후. 동사, 목적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격이야? 주격이니까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삽입이 되는 것들이 있어. 첫째, 이런 거. I think, I know, I believe.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하세요. As you know, 이런 것들. 어? 그런데 얘네만 삽입되는 게 아니라, 뭐가 삽입되어 있어? 빨리 말해. 전명구가 삽입될 수 있다는 것도 챙기셔야 돼. 이해하고 있지? 똑같은데, 이 새끼가 얼른 써야 되는데, 요 끝에가 있으면 참 우리는 좋을 텐데, 요 샵놈의 새끼들 요를 앞으로 보낸다고, 요것들. 조심하시라, 이 얘기야. 아, 이해했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어떤 놈이 2002년도에 로또에 당첨된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뜻은, 그런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동사 앞에, 아, 요런 것만 삽입되는 게 아니고, 전명구가 삽입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라. 예. 이해 갔지? 자, 볼까요? 시작. 자크카르띠의 브릿지는, 자, 워즈 네임도 챙깁시다. 시작. 이름 지어, 졌다. 다리 이름이네요. 시작. 퍼더, 포에이트 동그라미 쳐봐. 이런 발명과 디스커버, 발견한 사람을 위하여. 어디에? 뉴 프랑스를 발명한 사람 위하여. 그 다음에, 콤마 뒤에 대시니까 일단은 틀린 걸 보셔야 되는데, 거기 인, 1호, 3호 가르치고 나니까, 세일드 업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됐어? 뭐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 대세 조금 틀렸어요. 얘가 지금 문제가 좀 쉬워. 자, 그 물어볼게, 이거. 위치 써야 돼, 후 써야 돼.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위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뉴 프랑스를 받은 거고, 후를 받으면 디스커버러를 받은 거야. 내 의도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말해. 시작. 종류는 앞에서, 격은 뒤에서. 잊지 마. 종류는 앞에서, 격은 뒤에서지. 동사가 뭔데, 그런데. 1535년에 뭐라고? 세인트 로렌스 강을 뭐라고 항해 한게 프랑스가 될 수는 없지. 발명가일 수밖에 없지. 발견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 이거는 대세 뭘로 고친다? 후로 고친다. 이 문장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뭘 했어야 돼? 콤마 뒤에 위치를 써놓고 그것을 후로 바꾸라고 해야 좋은 문제입니다. 말이 이해갔지?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써놨는지 아시겠죠? 주격 앞에 전명구가 올 수 있다. 얘네 삽입이 요것도 올 수 있다는 것도 챙겨놔야 돼. 조심하시고 하라고 별표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챙기세요. 국회 쪽에서 좀 많이 진단 같은데, 요 표현 하나 챙기세요. What is now? What is now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지명이 나옵니다. 이런, 어떻게 쓰는 표현이냐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장성똑이. What is now? 장승대기. 이렇게 쓰는 거야. 장승똑이. 어? 그게 뭐지? 지금은 장승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What is now가 나면 여기에 보통 옛날 지명이 나오고 여기는 지금 지명이 나오는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봐봐. What is now? 무슨, What is not이 아니고 What is now? 뭐야? 지금은 이러이러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 외우시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 What is now? Montreal 뭐라고? 지금은 Montreal 이런 식의 개념이야. 이거는 뭐 문법으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고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안 푼 문제 중에서 19번 문제 있을 겁니다. 거기 where is now가 말이 안 맞고요. 근데 이거 존나 쉬워. 솔직히 이 표현 몰라도 왜 그래? where가 나오면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말이야. where는 무조건 틀린 거야. 뭐라고 했죠? What is now로 바꾸는 문제야. 그냥 이건 좋은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필라델피아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해를 가고 있지? 어쨌든 간에 그거 몰랐다고 해도 이거 만약에 시험 나왔으면 맞출 수 있어야 돼. 우리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바꾸라고 안 나오잖아. 왜? 뭐야? 왜 어디에? 왜 불안전해? 끝! 그러면 돼. 이게 위치든 뭐 후든 뭐 아직 문단가 있어. 무조건 외워는 틀린 거다.
6편. 여기 지명 때문에 그냥 외웠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자체가 알았지? 요걸 좀 기억해놔. 요번 무슨 말 이해는 갔지? 그러니까 what is now 하는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었지? 21번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거기 후에 내가 동그라미 쳐야겠지? 거기 was your name도 이거 전체 문장이 과거니까 그런데, name도 좀 신경 쓰세요. name 직구조 어떻게 돼요? 자, 5형식에서 1번이 뭐였어? 5형식에서 1번. 뭐야? 개소리야. 그러지 말고, 인강도. 뭐? make, name, call. 기억나지? 뭐야? make, name, call. 뭐야? 그냥 A, B. 2번 뭐야? 뭐, 이제 알아들었지? 무슨 말 하는 거지? think, know, believe, to be. 3번이 뭐야? as 쓰는 새끼들. 자, 그럴 때, name은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name, A, B도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돼야 돼? A 꼴 B예요. 아, 5형식이잖아. 그러면 A를 B라고 이름 지어준 거니까 결국은 A의 이름은 B가 돼야 돼. 여기까지 콜? 근데 이 새끼 뭐라 그랬어? Name A after B는 주어가 A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B의 이름을 볼떠서 지었다고. 볼떠서 지었다고. 됐어? 물어보자. 이거 1번, 2번이라고 그러지. 1번 A 이름 뭐야? B A 이름 뭐야? 몰라. 좀 더 가. B와 비슷하겠지. 아, 본떠서 지었다며. 따라 지은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시작. Name A after B C 시작. A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새끼 이름을 본떠서 C라고 지었지요. 이름, 이 사람 이름은 C예요. 근데 얘랑 좀 비슷하겠죠. 까르띠에 까르또에 그렇게 되겠지. 웃어! 이해 갔어? 그럼 잘 봐봐. 이 1번을 수동태 만들면 어떻게 돼? 1번을 수동태 만들면 시작. 1 다시가 그렇게 뭐야? A 현재 쓸게. 이렇게 쓸게. is named B지. A가 이름 지어졌지? B라고 그러니까 A 이름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콜. 자, 그럼 2번 이름 지어봐. 수동태 만들어봐. 어떻게 돼? 이거 시작. A, B, named after B가 되겠지. 그럼 뭔 뜻이야? A 이름이 지어졌죠? 이 사람이 본떠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 A, B, named after B, C. 이렇게 된다는 건 헷갈리면 안 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잘 봐. 네임 A 또 B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 시작. A, B 네임드 또 B겠지. 아까 애프터라면서요. 바꾸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까 애프터 쓰게 되면 그것을 본떠서 지은 거고, 이건 그냥 뭐라고? 자, 끝난 거야. A 이름을 지었지. 이것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 애프터 쓰면 이 사람을 본떠서 지었다는 게 좀 어색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for를 애프터 쓰게 되면 이 뉴 프랑스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본떠서 지었다 뉘앙스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애프터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가 되는 거, 이름 지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or를 쓰든 애프터 쓰든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그 느낌을 잡고 있어야 돼. 여기 만약에 for가 없으면 이 사람 이름이 각기가 돼버려요. 다른 이름이 있고 발견자가 돼야 된다. 이해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수동태 개념을 정확하게 앞뒤로 갖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해석 차원에서도. 자, 그런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마이 선 워스 네임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랜드파더.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다고. 이거는 틀린 거라 잡아냈어야 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시작. 이게 맞으면 시작. 내 아들이 이름이 할아버지예요. 말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애프터를 집어넣으면 할아버지를 본떠서 지었다는 문맥이고, 포를 주면 그 할아버지를 위하여 이름이. 근데 포보다는 애프터가 좀 좋겠지. 어쨌든 간에 없으면 할아버지가 이름이에요. 할 말 없고 그러면.
아직 이게 같지? 그러니까 내일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뒷구조를 챙기셔야 돼. 한번 애프터가 장난친 문장이 한번 있으니까. 이해 같지? 자, 그거 하나 챙기시고, 콤마 뒤에 that. 이거는 뭐가 더 좋은 문제야? 콤마 다음에 which를 했어야 아주 좋은 문제가 난다. 잊지 마. 종류는 앞에서, 격은 뒤에서. 됐지요? 22번 별평 엉망게 봐봐. 내가 전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얘야. 자, 여기 봐. 항상 기본에서 변은 항상 나는 기본 가지고 장난치잖아. 아까 이거 뭔지 기억나지? I tell people now, 텐 무슨 나오면 벌써 아까 뭐 하는 건지 기억나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틀렸냐? 시간이 가장 잘 돼. 잘 봐봐. 여기 엔드가 있어. 근데 이 새끼도 있어. 말 이해갔지? 아까 내가 어떻게 썼어? 이거 나오고 엔드 다음에 most of 댐이었잖아. 이걸 썼다, 숨을 썼다는 얘기는 이 댐과 앵이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관계동사 뭐라고? 접사 플러스 대명사.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에? 자, 물어볼게. 내 말 잘 들어. 이제 이게 밑주가 장난치는 거야. 바꿔. 얘를 댐으로 바꾸면 되지. 지워. 이 새끼를 지우면 되지. 이해갔지? 시험문제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 2번 거놓고 여기다 밑줄을 안 거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왜? 문장이 두 개네? 엔드 있네? 그러고 넘어간다. 마이크 이해갔어? 내 말 이해갔지? 확인해. 자, 서울 사람들은 be proud of 상, 야 봐, 거기 consider love 리에 ly 통화식 별표 없게. 내가 왜 별표 없기 시작했어? 아담에 consider love를 쓰면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아디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 작살난다. 그 뒤에 진짜 보 프라우드가 있잖아. 잘 봐. 요게 샹나무 쉽게들이 말이야. 요렇게 쉬었네요. 잘 봐. 요렇게 놓고요. 아 consider love을 시작 프라우드 오고 요렇게 놓고 여기다가 2번 그런다고. 요 샹나무 쉽게들이. 요건 줄바꾸기 틀린단 말이야. 여기 지금 consider lovely의 proud가 바로 나오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 형용사 아끼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가 아가 끝에가 이쯤 있고 여기 consider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밑줄 여기 봐 있어. 아 뒤에 뭐가 나온 거야? 형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아 씨발 진짜 여기 있잖아. 이거 뭐라고? 에라 좀 고쳐. 오히려 또 이렇게 놓고 부사해놔. 그런데 이제 또 틀렸다고 또 표시해. 왜? 보고 자르니까 형용사 잊으라고서 빠졌다고. 줄을 바꿨을 때 이게 왜냐면 그것만 본단 말이야. 내가 자꾸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밑줄만 보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 어? 이제 고 챙겨놓고. 자, 서울 사람들은 연락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뭐에 대해서? 아름다운 산들에 대해서. 벌써, people, 즉, books. 대충 나왔잖아, 벌써. 어디에 있는데? In the city. 도시에 있는 아름다운. 야, 서울에 산이 몇 개나 있지?
그래, 파 뭐뭐 있냐? 깨만. 관악산. 또. 북한산? 북한, 아기야? 여기 있어. 북악? 북악산? 북한산? 있나? 북한산도 있어? 북악산도 있고? 둘 다 있어? 보통 북악은 북악스카이. 예. 같은 거야? 아닌 거예요. 다른 거야? 이거 아예 여기 서울 있는 게 아니고 이거야? 북악산이 서울 있는 거 아니야? 북악산 딴 데 있는 거야? 저기. 서울 사람들 아니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도봉산은 여기 아니지, 근데. 도봉산 서울. 도봉산 경기도 쪽 아니야? 아, 지금부터. 아, 이게 이어져 있는 거라고 그런 거야? 꼬지는 거 속 참 많이 해. 왜 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이걸? 이거 왜 하고 있지? 잘 봐. 나오네. 망산인데, 엔드. 그리고 또 나오잖아. Most breaks, 뭐야? breaks 뭔 뜻이야? 이거야. 가장 경이로운 거. 야, 같이 숨을 탁 먹게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야, 엔드를 쓰고 싶으면 위치를 뭘로 붙이고? 댐으로 붙이고, 엔드를 빼던가. 되셨지요? 됐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자, 그런데 그것 중에서 더 모스트야. 자, 봐봐. 가장 뭐라고? 숨을 먹게 만드는 것은 이지 마운트 두각이다. 이거 될 것이야. 그래서 엔드하고 위치를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바쁘시던가 뭐 알아서 하셔. 근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 같은 건데 봐봐. 이해 문제는 이해하면서 이거 이해 못한다는 거지. 됐어? 별표. 자, 오늘은 저기 문제를 다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후주하고 그 다음에 에버가 붙은 거랑 관계부사를 좀 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다 내일 와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풀어봐야 될 문제가 몇 번이냐. 잠깐만. 25번. 이제 67지, 이제, 이 정도면. 67셔야 돼. 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26번. 내 16번 하라 그랬지, 지금. 25번. 26번도 해야 돼. 미쳤나봐. 그 사람 죽으면 늙어야 돼요. 네. 맞지? 이 사람 죽으면 늙어야 돼. 아직 안 죽었네. 응. 아직 안 죽었지. 공부해, 빨리. 아까 이게 좀 칭찬해줬더니 말이야. 시험 듣고 와, 맛있는 걸 사줄게. 맞지? 뭐 먹을래? 시험 듣고 오면. 뭐 사줄까? 빨리 말해. 야, 공략을 내세우자. 진짜요? 어. 공략빨 내서 내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잖아. 저는 입이 짧아서요. 한 일주일 듣고면 되나요? 아, 짧은 게 일주일이야? 한 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나눠서요. 나 7번 오겠다는 거야? 네. 어, 좋아. 거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10번 오겠다 이겠다, 야. 6번 오겠다고 얘기를? 이 동네 다시 오고 싶어? 아니요. 아니야, 이게 합격하면 오고 싶을 거야. 합격하고 오면 추억이고 떨어지고 오면 과거다. 멋있는 말 아니야? 2018년도야? 우리 19년도야? 내가 또 헷갈린다. 우리가 2018이냐? 19? 19야? 야, 우리가 2019냐? 18이 아니고? 아, 맞아. 그 작년도 18년에 갔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 그래서. 2019년도를 추억으로 만들지, 과거로 만들지, 알아서들 하셔. 무서워. 말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근데 이 정도 틀면 죽는다는 이제. 내가 이게 쓰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학생을 이게 쓰는 방법 이거 하나야. 어렵지 않아? 해봐. 자, 25번 전체 문장에서 동사가 뭐예요? 워입니다. 되셨죠? 주어가 뭡니까? 도우주죠.
됐어? 그러니까 워하고 수는 맞았어. 그치? 그럼 앞에 나온 오브 동그라미 이때 오브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중에서. 자,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맞죠? 자, 간호사들 중에서. 자, 후 나왔네요. 그럼 후부터 어디까지가? 러싱 프로그램까지가 괴롭히게 지금 이러한 간호사들 중에서. 후 다음에 apply for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등장했던 표현인 거고. 후 나왔으니까 너시 지가 왔어도 이게 과거니까 수학원은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간호사들 중에서 오직 어디부터 위치부터 어디까지가 유닛 7까지가 도주를 꾸몄지. 간호사들 중에서 오직 이러한 사람 간호사들 많이 불리어졌다잖아. 뭐라고? 면접에. 그 얘기지. 그럼 이거 뭐 받아야 돼? 위치가 아니고 간호사 사람이니까 위치가 아니고 후로 바꿔야 돼. 아, 위치는 우리잖아.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불려진 거니까 경험 뭐라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럼 도주 위치가 아니고 도주 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뭐라고? 종류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해 갔지? 그 다음에 그러면 후가 무슨 격이야? 주격이지. 여기까지 곧?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곧 뒤야. 내가 주격지에 뭐 확인하라고 했어? 수, 시, 태, 뒷구조, 시제 확인해. 헤드, 헤드. 이 문장의 전체 기준 시제가 뭐야? 과거야. 됐어? 그럼 지원한 것도 과거고 불려온 것도 과거지. 그러면 경험 있는 것은 그거보다 전에. 그럼 지원한 중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서로 통과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의 과거니까 이런 경험이지.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은 그거보다 더 과거니까 헤드헤드 대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이해 가셨지? 그 다음에 워드 맞고 이 간호사들은 지가 부른 거야? 불려진 거야? 불려진 거니까 수동태도 맞고요. 아셨죠?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만 인터뷰에 초대받았다. 결국 그 뜻입니다. 됐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기억해. 이거 사람, 봐봐봐. 어떤 미친 인간이 사람이면 숲속으로 사물이면 유신이나 그 모든 인간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만만치가 않다. 자, 오늘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 29번. 소리. 26번 안 풀지? 26번 먼저 풀읍시다. 26하고 29 풀 거예요. 26번은 이제, 아, 이거야, 이거, 이거. 딱 생각나네. 뻔한 얘기지. 이거 왜 틀렸어요? There are 10 books, most of them are written in Korea. 10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한국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틀렸어? 시작. 동사 몇 개? 뭐 없어? 끝. 그냥 끝이야. 딴 거 없다고. 집어넣어. 집어넣으라고 했어, 내가. And. 바꿔. Which. 끝. 알아들어? 여기 봐봐. 카툰 문제야. 자,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져 있다. Be composed of, consist of.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났지? 그 다음에 그것들의 두 개. 맞잖아. 그것들의 두 개는 분리되어져 있다. From the others. 거기에 the 동사치 별표 없게. 자, 불법 기억나?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거 기억나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것들의 두 개만이 분리되어져 있다. 땅과 물에 의해서. 이거지. 왜 틀렸어? 연결사 없잖아. 시작. 집어넣어.
집어넣지 마. 방에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집어넣지 말고 바꿔. 도우주를 위치로 바꿔야지. 도우주는 그냥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대명사라고. 이 대문 그냥 대명사라고.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고. 관계가 들어가야지 연결이라 그랬잖아. 됐지? 그 다음에 투니까 봐봐. 이 투가 뭐야? 요제를 내가 뭐 쓴 것뿐이야. 투 쓴 것뿐이 더 있어? 이해갔지? 결론은 이 감각이 생기셔야 된단 말이야. 됐지? 26번도 좋은 문제고. 그 디아더즈는 다음에 한번 나와. 뒤에 가서 할 거야. 아더즈 디아더즈. 이거 뭐, 왜 디아더즈야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이겨내는지. 분류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류법 시험 나와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9번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0.5초짜리 문제야. 1초도 아니고 0.5초짜리. 29번은 저 여러분들 좀 답도 답이지만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좀 씁쓸한 내용입니다. 해석이 정확하다 하시면 좀 씁쓸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정확한 해석 한번 해봅시다. 요 정도 독해 정도 해석하시면 독해도 괜찮을 거야. 정확하게 해석되면 독해 문제 푼다니까.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하지. 자, 가볼까요? 동사가 있어요? 구문 수업 합시다. 마지막 구문 수업. 이즈. 주어는 뷰티. 이게 이런 것들 아름다움은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독해가. 자, 기다려 볼게. 진정한 아름다움. 오브부터 웰스까지. 뭐해? 어부. 해빙. 물질적인 부를 가진다는 것에 진정한 아름다움. 돈이 부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겠죠. 제발 아름다운 그러지 마시고 is that. 자, 문법적으로 갈게. 이 대시 맞으려면 명사절이 돼요. 그럼 어디부터? you부터 그 시까지가 완전하면 대시고 아니면 와시고 맨날 나오는 거. 됐지? 작년에 재작년도 이 that가 왔어. 그냥 줄줄이 엮여서 나왔어. 자, 시작. 뭐? 당신이 you don't have to worry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pay the bill. 그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일종의 그냥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 전기세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And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뭐에 대해서? Be concerned about things. 뭐라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걱정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여기서 pay the bill이 의미하는 게 뭐야? 독해로 갑시다. 일반 사소한 것들. 봐봐, 맨날 이번 달에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알바비도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때?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잖아. 사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니.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어때? 다른 쪽에 자꾸 신경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시작. 띵즈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와서 몇 개 나와. 자, 이거 기억나지? 와, 시작. 나 뭐야? 아까 했잖아, 와. 이 새끼 뭐라고? 선행사라고. 이 새끼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는 선행사고 이 새끼는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니까 여기는 불완전한 거고 이게 선행사니까 이 앞에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아까 한 거잖아. 됐지? 어떻게 하면 돼? 더 띵즈를 잘 봐야 돼, 이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거, 왓을 뭘로 고치라는 얘기야? 위치로 고치라는 얘기인데, 조심해야 돼. 왓에 밑줄을 안 그는 걸 더 띵즈에만 밑줄을 굽니다, 어떨 때는. 그럼 뭐 하란 얘기야? 더 띵즈 자체를 빼란 얘기야. 말 이해가고 있지? 어, 그러지. 여기서 매러 뭐야, 매러. 동사로. 중요하다. 시작? 중요한 것. 그런데, 띵즈가 복수니까, 매러에 S도 없네요. 이러면 안 된다? 왓 매력했더니 무슨 문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무슨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기본했고 다음 시간에 저기 안 한 것들 있지. 관계부사랑 뒤에 유상용사 벗 다음에 에버 들어가는 거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관계사 끝낼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